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까마미소의 쇼핑방송 까미쇼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까마미소 쇼호스트 이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조용해요. 요즘에 팬분들이 안 와요. 오프라인 팬분들이 요즘에 좀안 오세요. 제가 그때 한번 욕을 했더니 어찌됐든 오프라인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안 오시는 바람에 제가 좀 적적하게 좀 시작을 해보는데 저는 이 적적함이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면 이러한 적적함이 오늘 상품과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무엇인가 좀 고요하고 차분하게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진짜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 잠시 정말 바쁘잖아요, 우리. 근데 그 잠시 여러분들 뭐 캠핑도 가실 텐데 캠핑 안에서도 우리가 가면 다 일이에요. 뭐 설거지하고 뭐 밥. 하지만 그 잠시 동안 여러분들께 선물, 여유, 여가 그리고 힐링을 좀 선사할 오늘 드라인 드리퍼 여러분들 함께 하겠습니다. 와우. 웅님 들어오셨고요. 붕어 사이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핸드드립 커피의 진수죠. 진짜. 어, 붕싸. 우리 웅님께서 붕싸 말씀하시자마자 도망가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오늘 드리퍼를 여러분들 함께 할 건데 사실 핸드드립 하면 굉장히 저는 좀 어렵다라는 단어부터가 선뜻 떠올랐었습니다. 만나기 전까지는 왜? 어렵잖아요. 왜 커피를 우리가 막, 왜 손으로 내려가지고 뭐 갈고, 원두 갈고 막 복잡하잖아요. 굉장히 저도 이제 커피를 좋아하긴 하지만, 치아 누런 거 보세요. 굉장히 좋아하긴 하지만, 그만큼 저는 뭐 전문가적인, 뭐 바리스타적인 뭐 역량이나 관심, 이런 게 확실히 덜했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런데, 만났을 때, 오늘 이 드리퍼를 만났을 때, 핸드드립이 그냥 이런 거였구나. 그런데 핸드드립만의 고유의 장점이 있구나. 그리고 어렵지가 않구나. 제가 이 모든 걸다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진짜 제가 또 당당하게 좀이 까미쇼에서 멋진 상품을 소개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힐링과 여유,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좀 선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나와 있는 게 여러분들 저희가 캠핑 카페 기본팩입니다. 기본팩. 기본팩이 여러분들 어떻게 나가면요. 그라인 드리퍼 일단 나가고요. 드리퍼라고 하면 핸드밀, 뭐 그리고 핸들, 용기 뚜껑. 이게 이제 드리퍼라고 저희가 흔히들 많이 칭하시는데 거기에다가 오늘 원두커피 100g짜리 나갑니다. 원두커피 100g짜리 한 봉이 나가는데 이게 바로 블루마운틴 여러분들 커피 아시나요? 진짜 커피하면 블루마운틴 하면 진짜 최고급. 근데 그 향을 그대로 담은 블루마운틴의 블렌딩 커피 여러분들 함께 할 거고요. 더군다나 기본팩에는 요 수납, 보관용 파우치까지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이름이 캠핑 카페잖아요. 여러분들이 캠핑이라고 하면 휴대하기가 굉장히 편해야 된다는 필수적인 요소가 들어있는데 그러한 요소에 딱 맞게 여러분들이 진짜 언제 어디서나 가지고 다니면서도 핸드드립 고유의 커피 향을 그대로 즐길 수 있게 쉽게 가지고 다니라고 저희 휴대하기 편하라고 파우치까지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본팩 구성이요. 3만 1000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너무 쌉니다.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방송 중에 헛웃음이 나왔는데 가격이 너무 싸기 때문에 제가 헛웃음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3만 1000원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핸드드립 드리퍼죠. 드리퍼. 그리고 원두커피 100g. 블루마운틴 블렌딩 커피입니다. 더군다나 파우치까지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가 있고, 여기에다가, 아우, 나는 풀팩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풀팩은요, 저희 31,000원에다가 7,500원만 딱 더하셔서, 저희가 그렇다면 싱글 드립과 여과제까지 여러분들께 함께 선사합니다. 38,500원에 풀팩까지 저희가 나가고요. 또 하나 저희가 사은품이 있어요. 사은품이 바로 양초가 나갑니다. 어우, 왜 양초를 왜 줘요? 양초가요. 진짜 분위기를 하나 연출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아이템이고 요즘에 또 필수템이 됐습니다. 환경, 뭐 분위기를 무드 있게 좀 바꿔줄 수 있는. 여러분들 캠핑 가셨을 때도 저녁에 초 하나만 딱 켜놓으면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차분해집니다. 그 불빛, 양초에 타오르는 그 자신을 희생하는 그 양초의 모습을 볼 때. 진짜 커피 한잔 하면서 그 양초를 바라보면서 잠깐 생각하는 그 1, 2분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이 진짜 차분히 가라앉을 겁니다. 그렇게 저희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까지 도움이 될수 있는 양초까지 여러분들 사은품을 함께 나가니까